제가 그냥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른들을 욕하는 건 아니니까 언짢게 보지 마시고요. 친정이건 시댁이건, 그 조상님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들께서, 뭐, 할머니를 한번더 두셨다든지, 손을 잇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그리고 또 손도 귀에 섰는지 어떻게 보면 양자라고 하죠. 양자들도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우리 어머님도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식이 두 명입니까? 지금은 뭐랄까,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문서 때문에 조금 힘드셔야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지금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한 4, 5년 정도 많이 힘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느껴지기엔 그렇고요. 연세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시죠? 68년생입니다. 아, 원숭이 띠시네요. 저보다 누님이시고요. 아, 그래요? 전 돼지띠입니다. 저보다 3살이나 많으세요. 궁금한 거 물으십시오. 제가 친정 쪽이 이제 오남매인데요. 네. 오남매 이제 위로는 오빠 한분 있고 언니 두 분,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밑에 남동생 있는데 네. 저희 그 어머님 때문에 네. 어머님을 오빠, 가장 가게 됐는데 큰 오빠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쥐띠예요. 아, 65세 경자생이네요. 어머님 그렇게 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87세인데요, 올해로 어머님이. 금년에 어머님이 범띠 같으시면요, 어디 광주에 계십니까, 어머님도? 제가 모시고 지금 2년 조금 아, 넘었어요. 금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떠나실 것 같습니다. 형제, 어머님 문제로 이제 형제간이 적이 됐어요. 네. 적이 됐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이제 저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건 아닌데, 근데 형제들이 이제 어머님을 나몰라 하니까, 굉장히 제일 효녀일 거예요. 선생님 생일은 몇월 달입니까? 음력 9월 6일이에요. 그 9월 6일에 9월생들이요. 9월생들이 거의가 효자 효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을 갖다가 모시게 된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이 어머님은 부모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안 계시는데도 정말 안 맞으세요, 어머님하고. 코드가 정말 안 맞으시는데, 그래도 효라는 게 근본이 계셔서,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해도, 선생님은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생에 겁이 많은 건지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서 형제들하고 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죠. 당연한 또 도리라고 하고요. 그런 거를 못 하시는 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언니가 됐건 오빠가 됐건 용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효라는 걸 기본으로 알고 도리라고, 도리라는 걸 기본으로 지키는 사람인데, 다른 형제들은 먹고 살기 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제대로 안 섬기는데, 그런 거에서 아마 가장 많이 틀어졌을 겁니다. 제가 제일 못 살고 제가 제일 힘든데 네. 저한테 이렇게 어머님이 오신 거를 처음에는 맞아들이면서 이제 형제들하고 틀어지고 하면서 좀 어떨 때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조금 어떨 때는 좀 얘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내 전생에 이렇게 형제들이 내가 그렇게 못했었나. 전생이라는 건 신을 섬기고 있는 저도 전생을 모르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근본 도리라는 게또 도덕과 윤리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선생님이 못 살지만 손안 내밀었을 거고요. 못 살지만 자존심 상해하게 살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성이 있는데, 형제들은 왜 이럴까? 왜 엄마가 계신데 엄마를 이렇게 섬기는 게 덜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때문에 옳은 소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멀어지는 거고요. 근데 금년에 어머님이 떠나시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떠나 떠나시고 나면은 형제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하게 부드럽게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머님 팔자가 정말 세셔서 그러세요. 어머님 타고난 팔자가 세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세상 떠나면서 자식들 간에 화합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화합이 아니라 불화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사주가 팔자가 좀 사나우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건또 우리 선생님이 부월생이시 그러시면은 혼자 사셔야 돼요. 아저씨가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십니까? 지금 아저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7년생이고요. 아, 한살덜 사실은 잡았네요. 제가 재원이에요. 그쵸잉? 원래는, 아유, 부러워 죽겠어요. 부럽다고요. 난한 번도 못 가봤는데, 선생님은 두 번이나 아니, 그것도. 너무 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사주대로라면은 원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9월 며칠이라고 하셔가지고 9월 생신이 6일이요. 그랬을 때아 형제들이 혼자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라 어머님을 모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재혼일지라도 원래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셔도 어디 객지에 서로 떨어져 갖고 있던가 아니면 좋아서 다시 뭐 재혼을 하셨지만 지금은 남처럼 사셔야 되는 거고 정말 삼재라는 걸요 악삼재들을 정말 우리 선생님이 힘들게 아주 최고로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그 힘든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름까지만 좀잘 견디세요. 그러고 나면, 여름 새고 나면은 그래도 산산한 가을 이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쯤이면은 그래도 내가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편안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형제들이 아예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해요. 네. 명절이고 뭐 평상시고 아예 연을 끊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집이 한채 계셨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집을 이제 저한테 주고 막내딸 따라가서 살란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아예 그냥 자식들이 이렇게 진짜 그 나몰라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요양 때문에. 병원을 가기 싫고.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걸 나를 안 주더라도 그렇죠. 내가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뭐 나를 그렇죠. 떠나서 그 돈은 뭐 알아서 가질 건데 내가 왜그 요양병을 가야? 내가 없으면 가는데 자식 하나면 가는데 내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거를 어느 자식 주고 나를 보살핀다면 저는 현명한 어머니 거죠. 입장에서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형제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집안 내력도 많이 복잡하고, 사람 때문에, 문서 때문에 힘드신 격방 같다고. 근데 요것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요. 그래요? 나몰라라 하시고 법적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다시 한번 좀잘 해놓으세요. 현금이 조금 있는 거를 네. 어머님이 큰아들이 제 오빠가 그 관리했는데 주라 했는데 안 줘가지고 어머니 법정 소송까지 해서 일단 제압으로 현금을 돌려줬어요, 조금. 네. 근데 이제 집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미운데 저는 이제 불교를 믿거든요. 마음을 서둘러서 그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내가 억울한 거는 못 사는 겁니다. 억울함을 그렇죠.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못 사는 형제들 나도 어렵지만 거기서 조금 떼어서 주는 거는 괜찮지만요. 저도 마음을 내려놨어요. 근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그리고 계시고 지금 어머니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실 때 갖고 오셔야지 본인 명의로 선생님 명의로 확실히 해놔야지 안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일단 현금은 제 명의로 어머님이 해주셨고요. 네. 이제 집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면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러시기 전에 어머님 계실 때 아버님 명의도 아버님이 아니, 돌아가신 그 형제들 도장을 다 찍어야 돼요. 아, 상속 포기.
아,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결혼식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 맞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하고 모여서 그것도 욕심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 어머님 계실 때 그랬지만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면 많이 시끄럽고 그럴 겁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할 사람이 그 오빠일 겁니다. 왜냐면 그 오빠도 욕심은 많으신데 되는 노릇이 없어가지고요. 그분도 굉장히 금전적으로 살기 힘드실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형제야 분들 언니들이야 뭐 조금 편안한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견문 모두가 그 재물에 욕심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거는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비쳤는데 사실은 제가 재혼인 이 남편하고도 오래 안갈것 계속 같습니다. 그 지금 같이 계시는 분이 이분이 지금 2, 3년째 엄청 힘들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 성씨는 뭐예요? 성씨만 얘기하세요. 김갑니다. 김 선생님이요. 지금 계시는 분한테 다 털어서 쥐야 될 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런 걸 받아서 회생이 가능하느냐? 내리 지금 앞으로도 2, 3년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 주얼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도 그분은 좀 운세상으로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글쎄요. 금전이나 이런 거는 서로 지원 같은 거안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맞아요.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놀팔자가 아닌데 참. 저는 돌팔자가 아닌데 어머님 때문에 지금 직장을 어떻게 못하고 지금 올해부터 3시간 알바만 이렇게 다니고 집에서 이제 제가 좀 주식을 좀 해서 주식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알바 3시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죠. 일단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엄마 때문에. 그렇죠. 아프신 분이 계시니까. 어머님 생신이 언제십니까? 음력 6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을을 얘기했는 모양입니다. 당신 생일 지나고. 그쯤에 그 전후로 아마 어머님이 떠나실 것 같으니까요. 후회 남기지 마시고 잘 보필하세요. 근데 지금 제 신랑도 저하고 이제 많이 안 맞아서 트러블도 많이 있지만 사람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효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아마 두 분도 관계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나로 인해서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분도 그런 거고, 선생님도 그런 거고, 두분다 갖고 계신 타고난 팔자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그분하고 지금 같이 계시면서도 외롭잖아요. 없을 때는 더 외로웠지만요. 근데 이게 외롭다는 거는, 외로움이 기본 근성으로 간다는 거는 혼자인 겁니다. 킹의 저 유튜브에서 저 보셨겠지만 저도 결혼 못 해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로움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수능할 줄 아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수능하기가 힘든 거고요. 근데 두 분의 관계성도 내년까지는 아마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이태롭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견뎌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근데 그게 내년쯤에는 아마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기 또 누구 만나지 마요. 그냥 애인만 둬요. 처방하지 말고요. 아니요, 안 해요, 저도. 그건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몰랐으니까 두 번째 가면 잘살줄 알았어요. 솔직히 애들 혼자 키우면서 솔직히 이 사람한테 뭐 지원도 못 받았지만 두 번째는 잘살줄 알았는데 두 번째가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선택하시는 일들이라 또 싫다고 버릴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시기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한테 뭐지? 혹시나 이제 애들 결혼에 지장이 갈까 봐 솔직히 참고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버텨온 거죠. 솔직히 딸이 또내 팔자 닮을까 봐 무서워서. 많이 빌고 사시고 불공 많이 쌓고 사시고 그러세요. 날마다 기도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여름까지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모든 게 그래도 여름 한철 지나고 나면 괜찮으실 거니까요. 힘내시고요. 형제들하고는 그러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어찌됐든 그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형제들을 갈라놓게 만들어 놓으신 형국이거든요. 어머님이 가시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지금 엄청 안 좋은 운세도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 끝을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까지만 좀잘 견뎌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말년을 좀 편할 수 있게. 삶은 공평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 선생님이 57까지 지금 하루도 편안함 없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늙어감이 좋다는 말 있죠? 그게 아마 김 선생님한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엔 무탈하고, 그렇게 무탈이 최고인 거였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금년은 가을부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니까요. 힘내십시오.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혹시나 어머님 네. 재산을 제가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형제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오빠는 지낸다고 할수 있겠지만 또 한치골로 두친 뭐 올케가 됐건 동서가 올케라고 하겠죠. 뭐 그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다 의논을 하시고 나서 누군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김 선생님이 9월 생일 효녀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아마 모시고 싶어 하실 건데요. 그것도 오빠들 언니들이 있으니까 의논하십시오. 하셔서. 왜냐면 오빠도 좀그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오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님 문제가 불거지면서 돈이 관여가 되니까 그쵸. 이제 밑바닥을 좀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오빠 나름대로는 또 동생인 김 선생님한테 섭섭하다 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저는 다 포기하고 모시라고 했어요. 욕심나면 모시라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집도 못도 다. 근데 안 하면서 이렇게 네네. 하니까 무조건 어머님을 영동으로 보내라고. 당신이 가시면 더 편한데 또안 가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모시고 싶어서 솔직히 어머님 나하고 사십시오. 집이 욕심나서. 이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 견물생심이라 했어요. 다그 재물에. 그리고 또잘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저도 두 푼이. 번째로 결혼해가지고 이 눈치 보고 사는데 여기서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나도 얼마나 그렇죠. 그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안 좋은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전화한 거는 용군 전화고요. 그 유튜브 상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그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오늘 못 물어본 거 혹시라도 있으시면 문자 한번 주세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